오케이. 자, 실업입니다. 자, 엑스맥스고요. 엑스맥스가 이제 새 거를 이제 개봉을 해서 기본 세팅을 이제 후딱 해버렸어요. 뚝딱. 예. 일단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살짝 볼게요. 자, 그래서 바디가 하도 크니까 옆에다가 놔두고요. 놔둘게요. 자, 제품에 대한 거는 안에 이제 배터리가 7300mAh 배터리가 4셀입니다. 4셀로 앞에 뒤에 다 했고요. 넓적하게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원님 저기 뭐냐 비닐봉지 잠깐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지 기어박스가 아닌데 기어박스가 굉장히 이제 옛날 때 플러스에서 맨날 열고 닫고 열고 닫는데 지금 메탈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도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될때 이제 들어가지 않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삐삐도 장착을 했습니다. 삐삐는 이렇게 해서 보이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왜이 봉지를 꺼냈냐면요. 우리께서 박스를 가져가시면 이제 그 아내분한테 혼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될까? 자, 이거를 멀리서 보죠. 잠시만요. 자, 빼시고 씻어 보세요. 네. 자, 좀 지저분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저분해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주위가 지저분한 게 새가 지저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배터리가 있으면요, 배터리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 착각해서 일단 배터리를 일단 열어야 돼요. 일단 열고 다 작업했는데 이거 빼먹었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들었을 때 배터리랑 용량은 무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스펀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비닐봉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비닐봉지. 여기 스펀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스펀지를 빼서 넣고. 두 개를 떼서 한쪽에 붙여놓는데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사이즈. 자, 얘를 사이즈 따라 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다가 세워주면 되겠네요. 세워가지고 되겠네요.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놔둬서 이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줄 때 장착할 때 그렇죠. 약간 살짝 밀어가지고 넣어야 돼요. 스펀지가 약간의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압박감이 밀어야지만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넣고 전선도 마찬가지 전선도 밑에 꼬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 꺼내시고 하나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남죠? 하나 남은 거를 잡아서 옆을 눕히면 안 되고 세워야 돼요. 세워서 끝에를 놔두면 됩니다. 이걸 빼먹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 배터리가 나중에 충격받아가지고 그 접지라는 부분 있죠.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접지하는 부분이 충격 계속 받으면 얘가 납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녹거나 아니면 쏘로 붙이면 쇼트가 나겠죠. 위험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뒤쪽에 이물에 스프링 뭐냐 스폰지 같은 게 있지만 스폰지보다 또더 그러니까 메모리 스폰지 메모리 폼 같은 걸로 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좀 불편하지 모르겠지만 습관이 되면 편해요. 이쪽에 집어넣으면 딱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 차가 속도가 좀 빠르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공중에 좀 공회전할 때 타이어를 쓰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또. 하나, 둘, 일단은, 셋, 넷. 자, 우와. 이렇게. 자, 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삐삐도 하시고요. 조정기 먼저 키고, 그 다음에, 키고, 그 다음에, 킬게요. 킬거는 파란 색깔 변속기의 파란 색깔 버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움직여 확인하시고 바디 집을 때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바디 집을 턱이 있어요. 턱. 이 턱이 어디 걸치냐면은 이 앞뒤 걸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수평이 아니라 45도 내로 꽂아야 돼요. 꽂아 들어간 다음에 걸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로 내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눌러서 밑에 내려요. 그래서 속도 정리해서 잠그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거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떼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덜렁덜렁 거리지 안에 있는 사람이 만든 이너폼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너폼이 쪼글쪼글하잖아요. 잡아주고 돌이 뜨게 볼게요. 이거 3개 안 땡겨서 살짝 땡긴 거예요. 3분의 2만 땡겼습니다. 여기하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거 100km 이상 달리다가 타이어가 이제 싸대기를 예, 위험합니다. 많이 땡기면 안 돼요. 예, 이거 빡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고요. 이 타이어 터져가지고 이게 딱 사람 뭐, 조심하셔야 돼요. Danger.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게 개목줄이에요. 개목줄. 자, 얘를 뭐 특별하게 한 거 아니고요. 뒤에다가 살짝 걸 거예요. 이렇게. 걸고 땡기면 되는데 이것도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것도 우리 또 리얼라이프 아시라 하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땅에 놓고 원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있는데 지금 뭐 끌쇠라는 게 없고 사람이 들었을 때 팔이 좀 땡기는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카메라를 같이 못 따라오니까요. 잠시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카메라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이게 자 얼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살짝 이걸 뒤로 빠지고 자 좀 리얼하죠 여러분들. 좀 화면이 좀 좋습니다. 저 화면이 조금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 보세요 발 그쵸 거의 강아지가 거의 뭐 불도저 같이 그쵸 내가 지금 살짝 땡겼어요 그치? 어우 장난 아니죠. 이거 가지고 조행을 하니까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힘만 좋으냐? 아닙니다. 속도 좋습니다. 띄고 자. 1대5 차량이 여러분들 이게 퀵하게 진행되는 거 보면 굉장히 와. 거의 뭐 드리프트 할 정도로 와. 자, 드리프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네. 깨끗 말고, 이거를 키우고, 그리고 1대5 차량에 드리프트 하는 차량은 거의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나올 수 없는 차죠. 이제 익스플로러하고 엑스맥스랑 많이 고민하셨어요, 우리님. 근데 이제 엑스맥스를 한 이유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예, 한 50만 원 정도가 비쌀 거예요, 아마. 79만 9천 원인데 얘는 150 정도 들어가요. 그냥 엄청나죠.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뭐 모터 변속기 서버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거 됐고요. 바디 또한 아주 멋있는 제품이고요. 옵션 쇼크에다가 옵션 쇼크 보드 이거 뭐냐 가드 시켜서 쇼크 부츠로 해가지고 또 흙에서도 먼지가 안 묻겠습니다. 이게 쇼크이 나중에 문제되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오일이 새거든요. 초도에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좀 귀한 녹색이고요. 우리 TQI 조정기와 함께 출고되는 예,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멋진 제품이니까요 안전하게 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